안녕하세요. 정희의 힐링 공간입니다. 요즘 꽃들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중 뚜껑 별꽃이 예쁘게 피고 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뚜껑 별꽃을 보며 뚜껑 별꽃 전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젊은 양채기가 살았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수많은 양들에게 풀을 먹이며 울타리에 가둬놓는 등 하루 종일 고되게 일을 하고 해가 지고 나서야 한숨을 돌리며 달과 별이 뜨는 밤이 되면 언덕 위에 폭신한 풀 위에 누워 콧노래를 흥얼거리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이런 그를 오랫동안 사랑해온 아기별 하나는 매일 잠에 든 그의 모습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 낮에도 그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땅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며 빌었습니다. 하늘은 간절한 별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 별을 땅으로 내려 꽃으로 피어나게 하였습니다. 그 꽃은 뚜껑 별꽃이었고 이제는 아침 저녁 언제나 그 양치기를 볼 수 있게 된 별꽃은 해가 뜨면 꽃잎을 열고 해가 지면 꽃잎을 닫으며 날이 맑을 때는 꽃잎을 열고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올 때면 꽃잎을 닫아 양치기에게 날씨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기에 뚜껑 별꽃은 목자의 날씨 유리 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